창원시설공단 건물 내부의 한 화장실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공단 건물의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의원이 현장 점검을 나온 겁니다. 확인해보니 이사장실 바로 옆 남자 화장실 단 한 곳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뭐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있으면 남이든 여이든 같이 해야 되고 시설 안에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썽이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조심하겠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여기 집데크 밑이다 보니까 열은 내마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 저희들이 막 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하지만 올 여름 허 이사장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덥다며 에어컨을 달라고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시키는데요. 빨리 안 간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원장님 말이 많아가지고. 이사장 전용의 업무 차량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운전 기사 없이 이사장이 직접 출퇴근용으로 차를 운전하기도 했는데 차량 관리 대장에는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규정상 긴급 상황 외에는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인데 퇴근 이후 행선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 관리 대장에는 날짜별 행선지는 같지만 운행 기록이 크게 차이나기도 했습니다. 공단 측은 세밀하게 기록을 안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사장 전용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난해에만 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창원시설공단. 최근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창원시의회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공단에는 적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맞받아친 허 이사장의 발언에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